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초이 최사범입니다. 벌써 10월이 됐습니다. 2023년 10월 운세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추석도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지면서 주변에 감기 걸리시는 분들도 많고요. 저도 목감기가 살짝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목이 칼칼한 것 같은데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명상 수련을 다녀왔었습니다. 명상 수련 다녀와서 좀 마음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지난 한 해도 돌아보면서 내년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나름 가졌던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시간들을 보내셨나요? 한번 자세히 여러분들과 같이 만나고 소통하는 그런 시간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임술월입니다. 임술월이라고 하는 계절의 특징부터 10월달에 해야 될 일간별 운세까지 한번 같이 설명드릴게요. 특히나 이번 달에는 추석도 있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바로 짜잔! 화투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어렸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집에서 이렇게 패띈다고 그러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뒤집으면서 맞춰서 오늘 일진을 보고 하셨던 거 저도 어렴풋이 기억도 나고 저도 어렸을 때 해봤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뭐 아 손님 좋은 소식이 있겠구나. 오늘은 돈 들어온 날이니까 뭐 복권을 사자 뭐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은데 그런 의미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화투 카드를 준비했으니까 기대해 주십시오. 이게 아주 잘 맞습니다. 신기합니다. 점은 점이고 사주는 사주고 또 계절은 계절입니다. 10월이 도래했습니다. 한로와 상강이라고 하는 절기의 시기인데요. 찬 이슬이 내린다라는 한로와 그리고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 이러한 이제 더운 시절은 끝났다. 가치를 만들고 준비했던 과정들은 이미 지났다. 이제 시장에 내보내야 되고 결과를 만들어야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될 때가 됐다라는 것이 바로 이 술월, 10월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우선 이 10월 가을의 끝자락입니다. 가을의 끝자락이고 다음 달부터는 해월이라고 해서 입동이라고 하는 절기, 겨울이 시작되는 절기 바로 전이죠. 겨울은 이미 많은 것들 다 추수해서 판매하고 전달하는 때고 10월이라고 하는 이 계절의 특징은 수확하는 시기예요. 그동안에 만들어놨던 나의 제품들, 상품들, 가치들을 이제 다 수렴해서 모아 창고에 차곡차곡 쌓아놓는 것이 바로 술월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중요한 것은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상품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내가 어떠한 노력과 과정을 통해 준비가 돼 있고 결실과 결과를 만들어낸 나의 상품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는 상품을 시장성에 맞춰서 잘 전달하고 판매하고 알리고 거래하는 시기. 이게 바로 10월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상품이 준비가 안 됐다, 연습이 안 됐다, 전문성이 부족하다 하면은 가격을 낮춰야 됩니다. 다시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못하면 남의 것을 가져와서 팔아야 된다는 것을 뜻하고 두 번째는 시장이 중요하다는 건 거죠. 고객의 수요에 맞춰서 니즈에 따라서 내가 판매 유통 루트를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건 거죠. 만약에 없다면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그거는 상대방과 협력하고 연대해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일조량이 점점 짧아지니까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고 습기도 점점 줄어들어서 건조하고 메마른 때가 됐습니다. 이렇게 건조해야 물건을 이렇게 상품을 따죠. 열매를 이렇게 나무에서 떨어뜨리는 과정이 바로 이 조하다라는 기운인 거고 습이라는 기운인 것은 붓고 합치고 부풀린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가을이랑 봄은 이렇게 확연한 계절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결과를 거둬야 될 때다. 상품성 마무리를 지어야 될 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계절에 맞춰서 사람들도 자신의 재능을 잘 만들어서 그것을 세상에 내놔야 되는 그러한 시기가 바로 술월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묘년 임술월 이달의 특징은 어떠한 시기일까요? 이달에는
시장 경영이 중요하겠죠. 거래나 유통이 중요한 겁니다. 지난달이랑은 좀 다릅니다. 수익화를 시켜야 되고 임대, 매매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돈 되는 때가 됐죠. 그러면 치고 빠지기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이달에는 막 묵혀두고 저장해두고 보관하는 형태로 내가 수익을 만드는 게 아니라 시의적절하게 빨리빨리 치고 빠지기 전법을 써야 되는 것을 뜻합니다. 막 가지고 있고 묵혀둔다고 해서 가격이 오르거나 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상황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면밀하게 살펴서 그 아이템을 시의적절하게 빨리 치고 빠지고 팔고 매매하고 거래하는 형태가 중요하고 그렇게 했을 때 수익이 발생한다는 뜻이니까 타이밍 싸움이 중요하다. 그리고 가족 사업이라던가 동업이라던가 팀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때이기도 해요. 그러면 협력 작업이 아주 원활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분란, 힘든, 다툼 이런 것들도 화합을 할 수 있는 때니까 그동안에 소원하고 서운하고 섭섭하고 했던 것들을 좀 개선시키고 단합을 다시 만들 수 있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때는 본질에 충실해야겠죠. 일단 가치성을 갖춰야 됩니다. 전문성을 만들라는 걸 뜻합니다. 뭐 전문성은 누구나 다 만들고 싶겠죠. 어떻게 만들었냐? 돈 되는 전문성을 만들어라. 수익이 될 수 있는 상품이어야 된다. 판매가 이루어지는 가치를 만들어라는 뜻인 거죠. 그냥 나만 좋다고, 나만 열심히 한다고, 나 혼자 똑똑하다고 세상이 알아주지 않고 시장에 통용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시장을 중요시 여겨라 한다는 뜻은 내 가치가 잘 팔릴 수 있도록 내가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건 거죠. 시장에 맞게, 고객에 맞게 고객 서비스를 잘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달의 포인트는 뭐냐? 바로 시장성이에요. 조심해야 되는 것은 내 가치만 믿고 나만 잘하고 제품성만 위주로 여기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남는다? 시장 조사를 해라. 트렌드 분석을 해라. 수요자 우선 원칙을 세워라. 고객은 왕입니다. 그것을 잇는 순간 고집쟁이가 되고 나는 우물안 개구리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달에 특히 중요한 건 변화되는 환경에 맞춰서 고객의 수요에 따라서 소비자 중심으로 했을 때 수익이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시장조사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해야겠네요. 이게 아무래도 고집 세고 사주를 막 물어볼 때 어떤 사주가 좋냐 나쁘냐라고 얘기를 할 때 일단 근황하다, 막 뿌리가 튼튼하다 그러면 고집쟁이에요. 말을 잘 안 들어요. 타협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자기를 너무 중요시 여기고 뭐 자기애가 강하고 나만 맞고 이런 고집불통이 되게 되면 사주가 안 좋아요. 저처럼 신태왕하고 뿌리도 왕하고 근도 여러 개 있고 하면은 이게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러면은 좀 조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변하는 것을 먼저 유심히 잘 살피셔서 세상에 맞춰서 내 가치를 내보내시기 바랍니다. 일간별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선 이달 운세부터 한번 뽑아보도록 하죠. 이달 술월이라는 특징은 가치를 만들고 상품화시키고 전문성을 갖춘 다음 시장에 내보내서 가치에 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이익을 거둘 수 있는 때다. 돈이 된다는 때인 거죠. 그만큼 돈이 된다는 것은 누군가는 망하고 누군가는 성하고 이게 급락이 큽니다. 지금 막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팔릴 수 있고 알릴 수 있고 선보일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거래 가능한 거 유통이라든가 판매, 매매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가을은 그래서 굉장히 예민해요. 전문성이 중요하고요. 여기에 따라서 높고 낮음의 레벨 차이도 막 납니다. 혼자 못하면 남의 거 가져오고 협력하고 조인하라는 뜻입니다. 말이 좀 빨랐네요, 제가. 천천히 또박또박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시장조사해라. 너 실력만 믿고 우쭐대지 말아라. 고객이 왕이다. 고객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겁니다. 그래야 돈 되죠. 나는 내가 맞는데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하지만 돈은 안 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달의 화투 이달의 화투 카드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어렸을 때 생각이 나네요. 자, 네 장을 뽑을 겁니다. 한번 봐볼까요? 자, 우선은 좀 이번 달은 예민하고 신중하게 네 장을 제가 한번 뽑아볼게요. 우선은 자, 봤을 때 첫 번째 카드는 나의 의도입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시작하고 속마음은 무엇인지를 한번 쫙 살펴보도록 할게요. 쭉 훑어서 나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한 장을 먼저 뽑고요. 두 번째 카드는 세상의 환경입니다. 지금 내 주변 환경과 여건이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두 번째 환경의 여건을 살펴보면 두 번째 카드고요. 세 번째 카드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느냐, 무엇이 잘못됐느냐라고 하는 리스크, 문제점을 한번 찾아볼게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카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결론입니다. 결과. 그래서 어떻다라는 거냐, 잘 된다라는 것이냐, 안 된다라는 것이냐. 네 번째 카드를 뽑았습니다. 자, 그러면 한 장 한 장 카드를 통해서 이달의 점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 나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무엇을 하고 싶었는지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카드는 좋은 카드가 나왔어요. 광이 나왔습니다. 광. 삼광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광이라는 뜻은 좋다, 성공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게 벚꽃이에요. 벚꽃이라는 것은 잔치가 열렸다. 그러면 내가 의도가 뭐야? 파티를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성과를 만들어서 축하를 받고 싶다라는 것이고 내가 성공하고 싶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나의 의도는 나 이거 좀 빛나고 싶어, 돋보이고 싶어, 인정받고 싶어, 돈 벌고 싶어, 성공하고 싶어라는 마음이 첫 번째 카드, 나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첫 번째 카드인 거죠. 두 번째, 나의 주변의 환경은 어떠냐? 내 주변 환경 한번 살펴볼까요? 주변 환경을 살펴봤더니 밤이에요, 약간. 그러니까 동산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외롭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주변에 그러니까 막 왔다 갔다 사람들이 많이 이동을 하고 또 적막하고 나한테 안정적이지 않은 환경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만나게 되면은 우리가 좀 고독하고 외롭다. 지금 내 환경이 나의 첫 번째 의도는 화목하고 단란하고 축배를 들고 싶고 잔치를 열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나의 의도는 있는데 두 번째 나의 환경은 쓸쓸하다, 외롭다입니다. 기러기 같은 인생이다. 그러니까 막 어디 멀리 이동해야 되고 안정되지 않고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환경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정되지 않은 모습, 쓸쓸하고 외로운 환경이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죠. 세 번째는 어디에 문제점이 있느냐,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라는 카드입니다. 똥이 나왔어요. 똥. 똥카드. 똥카드가 나왔죠. 이것은 내가 돈을 번다, 지위를 얻겠다라는 뜻이기도 한데 내가 재물을 위한 장기 계획이나 장기 투자가 부족하다라는 건 거예요. 돈을 벌고자 하는데 그거에 따른 준비 그리고 지금 막상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막 돈이 들어올 것 같은데 들어오지 않고 좀 풀릴 것 같은데 풀리지 않고 이때는 기다려야 된다라는 뜻인 건 거죠.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마지막 카드가 제일 중요해요. 마지막 카드는 바로 1. 홍단이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홍단이라는 카드. 이게 이제 보통 1광은 학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띠잖아요.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이것은 광이 되기 위한 자격 조건을 갖춘 상태예요. 이 광이라는 것은 학 한 마리, 군계 1학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전문성을 갖추고 1등의 자리, 우두머리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자질이 충분하고 그러한 자격까지 갖췄다라는 뜻이니까 좋은 카드가 나왔어요. 내가 남들보다 이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일단 환경의 외로움을 극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를 응원해주는 환경이 아닐 수 있고 변화가 많고 쓸쓸하고 고독한 환경을 일단은 이겨내야 되고 돈 하지 말고 일단 기다려라.
너가 먼저 돈을 먼저 포인트를 맞출 게 아니라 내가 가치를 먼저 만들고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나는 빨리 축배를 들지 말라는 거. 지금 마음은 되게 급해. 빨리 성공하고 싶고 빨리 이렇게 인정받고 싶고 막 그래요. 그런 마음이 있다. 하지만 조금 기다리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대신에 자격화를 먼저 시켜라라는 뜻입니다. 내가 실력을 만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분명하고 그런 과정도 겪은 사람이 조금만 지나면 너는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화투 카드 네 장을 한번 뽑아봤는데 일단 이 카드를 좀 살펴보니까 급한 마음을 좀 낮춰야겠어요. 성급하게 샴페인 터뜨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할 때 좀 참고 기다리셔야 된다는 걸 뜻합니다. 막 사람 따라서 쫓아다니면서 안주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번뇌하고 고독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좀 묵묵하게 기다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때는 뭐다? 자격화를 먼저 시켜야 된다는 뜻입니다. 가치를 만들고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단계 단계별로 내가 실력을 쌓아 나간다면 나는 내가 그토록 원하는 나의 속마음을 이룰 수 있는 카드가 나왔어요. 이렇게 네 개의 카드가 나왔습니다. 일단 문제점은 돈 너무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자격을 갖추고 전문가처럼 보이는 선비이고 학자이고 뭐 이런 기술자인데 너무 돈을 추구하는 듯이 보이면 안 된다는 얘기겠죠. 그런다고 해서 바로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다. 기다려라. 타이밍이 중요하다. 그리고 주변 환경은 쓸쓸하고 외롭다. 멀리 이동할 수 있다. 거래가 빈번하고 거리가 멀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은 내가 빨리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하지만 내가 단계별로 자격화를 먼저 갖춰야 된다라는 카드가 나왔으니 이달 10월의 카드를 잘 염두하셔서 겉으로 너무 돈을 쫓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약간 좀 감추시고 너무 급한 마음 갖지 마시고 좀 기다리시고 환경이 너무 멀리 왔다 갔다 하고 이동 거리가 멀고 쓸쓸하고 밤에 왔다 갔다 해야 되고 힘든 환경이 되더라도 좀 기다린다면 난 반드시 가치를 만들어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분이 분명하다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카드도 뽑았으니까 일간별로 이달의 운세를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간목, 목일간부터 한번 설명드려볼까요? 목일간에게 이달, 임술이라고 하는 이번 10월달은 인성이라는 달이 왔어요. 인성이라는 뜻은 지식이 중요하다라는 뜻인 거고 부모의 마음을 갖는다, 모성애를 가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인성의 특징이죠. 그 중에서도 간목에게는 이달은 임수가 간목을 만난다라는 뜻이 있어요. 간목일간에게는. 그러니까 되게 귀한 운인 건 거죠. 임수라는 것은 시장이라고 그랬습니다. 10월이라고 하는 가을은 상품 전문성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시장과 상품을 가지고 목이라고 하는 고객을 만나게 된다라는 뜻이니까 고객 서비스가 중요하다. 결과를 낼 수 있다. 실적이 드러난다라는 때니까 간목일간에게 이달은 귀한 운이 분명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환경에서는 나의 독창적인 나만의 특별한 실력을 요구하는 환경이에요. 그냥 안정적으로 가만히 있는다고 성과를 낼 수 있는 때가 아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 마음 같지 않은 환경이 막 변하게 되고 환경은 안 좋아지고 주변의 경기는 더 나빠지고 막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럴 때 내가 가격을 막 집값도 떨어지고 막 할 수 있으니까 이때 매매는 좀 참고 기다려야 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갑자기 어려운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생긴다라는 뜻은 뜻하지 않는 변고가 나타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안전사고도 막 일어날 수가 있고 내가 책임질 일이 발생하고 내가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고 그런 상황들도 나타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중요한 것은 나만의 독특한 개성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성, 고객에 맞춰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것 뜻합니다. 시장이 계속 안 좋아진다는 뜻이에요. 주변 환경이 계속 안 좋아지고 어려워지고 책임져야 되는 환경이 나타나는 걸 뜻합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분이 분명한 겁니다. 왜? 근황하기 때문이에요.
근이라는 것은 내 사주에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달의 운이 그래요. 이달의 운이 내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달에는 나만의 독특한 개성을, 특별함을 더 발휘해야 된다. 그냥 주어진 일만 하면 안 되고 하나 더 해라라는 뜻이에요. 내가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해서 공무원처럼 활동하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더 일찍 나가고 더 늦게 퇴근하고 남들이 상사가 하나 시켰으면 나는 10개 준비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나태한 건 거예요. 그러니까 더 바쁘게 지내야 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시킨 일만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일을 더 해라, 찾아라라는 뜻이니까 주경야독해야 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막 더 힘들어지고 사건 사고도 나타나고 책임질 일도 생기고 했을 때 내가 책임져야 된다. 내가 더 해야 된다. 개성을 더 발휘해야 된다. 주어진 일만 하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결론은. 그러니까 간목일간 여러분, 이달에는 좀 더 일찍, 조금 더 늦게, 조금 더 멀리, 조금 더 힘들게 했을 때 고객을 만나고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 실력과 실적이 인정받게 되는 때인 것을 명심한다면 이달은 귀한 운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찮아하지 말아야 됩니다. 책임질 일 피하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일 생기면 손 들어서 제가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그러면은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겁니다. 언제? 12월에. 지금 준비해서 12월에 효과가 나타나니까 지금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먼저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은 12월 가서 후회할 겁니다. 아, 왜 이거 안 했지? 이거 왜 귀찮아 했지? 그때 이거 했었으면 이런, 아, 했었더라면 이렇게 그런 병이 있잖아요. 할 수 있으니까 해내셔야 됩니다. 저는 이달에 책 작업을 좀 해야 돼요. 교재 작업도 해야 되고 명상 프로그램도 새롭게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 서비스, 뭐 이제 VOD, 동영상 서비스 이런 것들도 준비를 해야 돼요. 이거 해야 된다는 것은 머릿속에 있어. 근데 해, 안 해. 해야지. 안 하면 어떻게 된다? 12월에 땅을 치고 후회한다. 경쟁자들은 다 했을 텐데, 다 준비하고 발간하고 책 출판 뭐 하고 할 텐데 나만 그때 가서 아이고 했을 걸, 이렇게 요 타이밍을 놓치면 1년을 또 버리게 되는 거니까 저도 명심할게요. 게으름 피지 말고 이달에는 책 작업도 하고 동영상 컨텐츠도 만들고 명상 프로그램도 세팅하고 그 교육 서비스 준비를 해서 12월에 짜잔하고 여러분에게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저처럼 계획이 머릿속에 있는데 계획으로 끝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뭐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좋은 생각, 좋은 아이디어로 끝내지 말고 실천하는 그런 10월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저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에게 약속할게요. 저도 할게요. 계속 여태까지 1년을 미루었어. 해야지, 해야지 하면서.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기가 도래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책임질 일이 생긴다. 환경은 막 변화한다. 내가 가지고 있던 주식이나 집값도 막 떨어질 수 있다. 손해보기 전에 빨리 팔 거 있으면 빨리빨리 파시고, 정리할 거 있으면 빨리빨리 정리하시고, 만들어 놓고 있으면은 얼른얼른 준비해서 12월 달에 발표합시다. 자, 을목일간 말씀드려볼게요. 갑목보다는 을목일간이 이달에는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인성이라는 운입니다. 매매 거래가 이루어진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판매 안 되고 집 안 나가고 막 했던 거 있잖아요. 거래 안 되고 어떻게 막 유통 질서를 뚫으려고 막 애썼는데 안 됐던 거, 그거 할 수 있는 달이라고. 그러니까 트라이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을목일간에게는 이달이 타이밍 싸움입니다. 유심히 살펴보고 계셔야 됩니다. 타이밍을 적재적소에 치고 빠지기를 잘해야 된다라고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었잖아요. 이게 바로 특히 을목일간에게는 치고 빠지기가 중요하다. 타이밍 싸움이다. 이렇게 되면 돈도 좀 크게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묵히는 거는 잘 안 된다고 했죠. 얼른얼른 타이밍에 맞춰서 좋은 환경이 마침 내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시절이 도래했으니까 이럴 때를 좀 잘 사용한다면 내가 신분도 올라가고 상표 등록도 할 수 있고
문서운이라고 얘기를 하죠. 등록도 하게 되고 매매도 이루어지게 되는 때니까 을목일간 여러분은 늦추지 마시고 이거 내 손해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기다려볼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타이밍 놓치면 거래 불발됩니다. 타이밍을 놓쳐서 시기를 잘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병화일간. 화일간에게 이달은 관운이에요. 화일간에게 편관과 정관이라고 하는 관, 관이라는 운인데 관이라는 뜻은 책임과 의무가 주어진다. 명령이 주어진다. 해야 될 일들이 나타난다는 뜻인데 그 중에서도 병화일간에게는 편관이라는 운입니다. 편관이라는 운은 위기 상황과 같다. 제가 내년 운세에 전쟁이 발발할 것이다 막 이런 얘기하니까 진짜 전쟁 나냐고 막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의미예요. 특히 연운과 월운은 좀 작겠죠. 그러니까 큰 싸움이 아니더라도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 위기 대처를 해야 된다.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 리스크 대비가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특히 편관운에는 건강도 좀 조심을 해야 돼요. 안 좋았던 거 드러나고 약했던 거 부러지고 막 이럴 수 있는 때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더 좋은 환경을 만들고 안정적인 환경을 갖추기 위해서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혼자서 안 된다면 계약을 체결하십시오. 힘 있는 사람이랑 연대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위기 상황은 또 하나의 기회예요. 큰일을 만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큰일은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인기도 막 올라갈 수 있고 지위도 올라갈 수 있고 뭐 그런 의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힘 있는 사람이랑 연대해라. 큰 조직이랑 조인해라. 특히 편관은 내 실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암묵적인 로비 같은 것도 잘 통할 수 있는 때가 또 이럴 때예요. 아유 좀 잘 부탁합니다. 가서 싸바싸바도 좀 하고 권력자에게 기대고 어른한테 좀 잘 보이려고 하고 내가 미인계도 좀 쓰면 잘 먹힐 수 있는 때가 바로 편관운이기도 해요. 그러면 저는 병화일간이 아니니까 저는 간목일간이니까 아까 편인운이었죠. 그러니까 위기대처, 갑자기 상황이 어려워진다라는 뜻인데 편관은 위기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힘 있는 사람이랑 잘 조인해서 기회로 만들자. 로비도 좀 하자. 그 촌지도 좀 주고 미인계도 좀 쓰고 이렇게 귀 넘기면서 이렇게 하면은 계약도 체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식 계약이 아닐 수 있으니까 서로 간의 이익을 위해서 단기간의 계약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니까 오래 갈 걸 계약하기보다는 지금 어려움을 지금의 이익을 위한 계획으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좋겠죠. 하지만 이때 조심해야 될 건 뭐라고 그랬죠? 리스크, 위험 대비를 좀 해야 됩니다. 안전사고 예방도 미리미리 좀 하시고 밸브 잘 잠그시고 안전벨트 잘 매고 술 마시고는 운전하지 말고 큰일 납니다. 그리고 큰 바위 밑에 차박하면서 캠핑하지 마세요. 돌 굴러와요. 그러면 안 된다는 뜻이니까. 그리고 힘 있는 사람이랑 조인해라는 뜻이기도 하고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러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 정화일간을 얘기를 할 건데 아까 편관이라고 했어요. 병화일간에게는 위험, 힘든 일, 어려운 일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 건강 막 이런 거, 사고 이런 것들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준비하고 보험 들고 안전사고 예방하고 매뉴얼대로 좀 준비하시고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정화일간에게는 정관이라는 운이 왔어요. 와, 좋은 운입니다. 정관은 특히나 오행도 되게 잘 맞춰지는 때니까 이달의 가장 좋은 운 중에 하나가 바로 정화일관들에게 좋은 운이에요. 내가 그동안에 해왔던 가치들을 인정받는 때이기도 하고 나의 실력이 드러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가치가 내가 세상에 내보낼 수 있는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환경은 또 그렇게 맞춰졌어. 내가 모범을 보이고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내가 한 단계 성장을 해서 윗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모범을 보일 일이 된다. 중앙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려면은 당연하게 내가 사람들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걸 뜻합니다. 우리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때 내가 쓰레빠 신고 다니고 뭐 이렇게 세수 안 하고 다니고 옷도 대충 입고 다니고 하는 거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을 때, 그때는 환경에 맞게 의복도 좀 갖추시고, 표현과 태도도 그 자리에 맞게 해야겠죠. 그리고 사람들을 다스리고 내가 모범을 보여야 되는 역할이 주어지게 되니까 그 사람들도 잘 아우르고 보듬을 수 있는 품도 내줘야 될 겁니다. 그것을 손해라고 하면 안 되죠. 아, 나 그거 귀찮은데? 나 이거 싫은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어떻게 내가 어른 되고 책임자 되고 지도자 됩니까? 이제 레벨업 할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가치도 올라가고, 몸값도 올라가고, 책임도 올라가고, 지위와 신분도 주어지게 됩니다. 이럴 때는 제일 중요한 거, 모범 보이자. 때에 맞춰서 의복 잘 갖추고, 언행에 주의를 하시고, 상스러운 소리, 싼티 나는 행동, 조심해야 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아무도 안볼 때는 상관없어요. 집에 방구석에 혼자 있을 때뭘 하든지 아무도 신경 안 써. 하지만 무대 위에 섰어요. 단상 위에 올라갔어. 많은 사람들이 볼 때니까 언행에 주의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뭐라고 그래요? 구설수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죠. 핀잔, 손가락질 이런 거 들을 수 있다고요. 똑같이 하던 거 했을 뿐인데 왜 그러지? 라는 생각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러면 때에 맞춰서 나도 바꿔야죠. 사람들을 책임지고 보듬어 줘야죠. 언제까지 듣기 싫다고, 귀찮다고, 야, 싫은 소리 좀 그만해라. 그러면 안 되죠. 들어줘야죠. 들어주는 사람이 리더지. 누가 리더야? 그러고 보니까 저도 좀 반성이 되긴 합니다. 아셨죠? 아무튼, 정화일관 여러분. 날라리 팔춘처럼 하고 다니면 안 돼요. 이게 요거 목까지 잘 잠그시고, 위엄 있는 목소리와 표정 잘 하시고, 인자한 태도와 모범을 보이는 생활이 중요할 때입니다. 요달 한번 연습해 보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고 한 단계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를 만드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무토일간 여러분의 이달의 운세를 한번 살펴볼게요. 토일간, 무토기토일간 여러분들에게 이달은 재성이라는 운입니다. 재성이라는 뜻은 크게 세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다스릴 영역이 생긴다. 또 하나는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 또 하나는 내가 확보할 수 있는 재물과 재화를 보유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재성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영역도 확보하고, 사람들도 확보하고, 재물도 확보하려면 내가 그만큼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뜻이죠. 기회가 왔다라는 뜻입니다. 그 중에서도 무토일간에게는 이달은 활동 영역이 넓어지다. 만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대외 관계가 활발해진다. 영업이 잘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인재를 등용하고 보충할 수 있는 때 용역이라던가 새로운 사람들을 만들 수도 있고요. 구조조정을 또 하게 된다는 의미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튼 사람의 변화가 빈번하다. 장소의 변화도 빈번하고 다양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지나친 지출을 조심해야 된다. 쓸데없이 낭비하지 말아라. 돈이 앞에서 벌고 뒤로 줄줄줄 셀수 있으니까 뒤를 잘 막아야 되라. 금전 관리, 이렇게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구조조정을 얘기할 때 이게 제 상담 노하우긴 한데 재성이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영역 확장, 사람 확장, 돈 확장이에요. 이때는 구조조정도 필요합니다. 구조조정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로 사람의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쓸 사람과 아닐 사람을 구분해야 됩니다. 적재적소에다 배치를 해야 됩니다. 나가서 서빙해야 될 사람한테 카운터 맡기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안에서 요리해야 되는 사람한테 가서 전단지 돌리라고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사람의 쓰임에 맞게 적재적소에 사람이든 물건이든 그것들을 잘 배분해야 된다. 이걸 구조조정이라고 합니다. 무조건 잘리는 것만 구조조정이 아니에요. 사람 관리를 잘하자. 불필요한 사람들이랑 너무 빈번하게 만나지 말라는 뜻입니다. 맨날 밤에 술 먹고 뭐 하고 만나는 사람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러지 말고 쓸모 있는 사람들, 도움되는 사람들, 나한테 에너지를 막 주고 영감을 줄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라. 보고 배울 거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 두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는 거리를 유지해라. 사람 관리입니다. 두 번째는 시간 관리입니다.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사람 관리, 사람 구조 조정. 두 번째 시간 구조 조정. 너 시간이 더 필요한 게 아니라 시간을 관리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쓸데없이 버리는 시간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쓸데없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다 보니까 정작 내가 해야 될 거에 집중을 못하고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니까 구조조정, 시간 구조조정 하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가 돈이에요. 돈. 돈에 대한 구조조정. 쓸 때 쓰라는 거. 안 쓸 땐 쓰지 말라는 거. 이게 그렇게 어렵나? 어려운가 봐요. 저도 그래요. 쓸데없이 지갑 열고 밥값 내고 생색 내려고 하려고. 우리가 뭐 이렇게 뽐내려고 하고 이렇게 야 이거 내가 낼게 이런 것 좀 그만하자라는 뜻인 건 거지 뭐. 아무튼 그래요. 지출 조심해라. 하지만 영업은 잘 될 수 있다. 쓸데없는데 낭비하지 않도록 구조조정하자.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돈. 요것만 명심하시면은 적극적으로 사람들도 넓히고 영역도 넓히고 돈도 넓힐 수 있는 시기가 될 것이다. 하지만 무리한 투자라던가 그 무리한 지출은 조심해야 된다라는 뜻이 바로 무토일간에게 이달의 운세가 되겠습니다. 이번엔 기토일간. 기토일간에게는 아까 토일간에게는 이번 달이 재성이라는 운이에요. 사람도 생기고 돈도 생기고 시간도 생기는 겁니다. 영역도 생긴다는 뜻입니다. 특히 기토일간은 욕심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영역을 확보하고 내 사람들을 확보하고 돈을 확보할 수 있는 내 거로 만들 수 있는 귀한 운이 됐으니까 일단은 중요한 거는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사람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고 사람 관리를 잘한다는 뜻은 대행체제를 잘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내가 대행관리를 한다던가 위탁관리나 위탁운영을 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빈번한데 내가 그것을 내 거로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니까 나누는 걸 잘해야 되는 겁니다. 안 나누고 나만 다 가지려고 한다면 그러다가 탈이 날 수 있겠죠. 적절한 손해도 예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다 가질 거라는 욕심을 좀 내려놔야 됩니다. 그 욕심만 좀 내려놓게 되면은 노후 대책, 안전자산, 풍요를 누릴 수 있는 때입니다. 그리고 너무 적극적으로 너무 무리한 투자가 아니라 소극적인 겁니다. 안정적인 투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돈을 벌 수 있어요. 하지만 욕심 부리고 나누지 않으려고 적절한 내가 이만큼 내가 열을 얻었으면은 3을 내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 가지려고 하고 조금 더 벌려고 하고 그게 바로 적극적인 투자입니다. 그러면은 패망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패망이 뭡니까? 다 이렇게 날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무리하지 않고 요거만 유의하시면 되는 겁니다. 무토일간은 뭐라고 그랬죠? 씀씀이 줄이라고. 많이 만나고 넓게 활용하고 넓게 확장하는 거 좋다. 하지만 구조조정 필요하다. 세 가지. 기토일간에게는 뭐라고요? 안정적으로 해라. 그거 다 네 돈 될 거다. 네 사람 될 거다. 네 영역 될 거다. 하지만 무리만 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은 내가 돈도 벌고 영역도 확보하고 사람들도 만들 수 있는 그런 때가 분명합니다. 아까 정화일간에게도 되게 귀한 운이라고 했듯이 기토일간에게도 되게 귀한 운입니다. 하지만 오행으로 따진다면 기임탁수라고 해가지고 기임탁수 간목생동 이런 표현이 있는데 변화가 무쌍하다라는 뜻입니다. 더 큰 돈 벌고 싶은 욕심이 막 일어난다라는 거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막 적극적으로 이렇게 투자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도 막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럴 때는 좀 단둘이 해야 됩니다. 안정적으로 리스크를 딱 요 난 5%만 먹고 빠지겠어. 이 마인드가 중요한 거예요. 10% 올라갔으니까 이거 15%까지 더 벌까? 더 투자하고 막 이러면 안 됩니다. 5%든 10%든 안정적인 형태에서 관리한다면 수익이 늘 것이다. 자산이 확대될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10월이 특히나 변화가 무쌍한 달입니다. 이기고 지는 이 낙폭이 굉장히 큽니다. 누구는 막 큰 돈도 벌고 누구는 막 다 잃기도 하고 시장 상황이 이렇게 변화 무쌍해요.
막 어려워지기도 하고 위기도 닥치고 되게 힘든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번 달은 제가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있죠. 그것들을 조금 더 유념하셔야 돼요. 왜? 여차하면은 한 발만 더 가면은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으니까 모든 걸 다 잃을 수 있는 때가 바로 이달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예민하게 좀 운세를 살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다시 한번 훑어봐 드려볼게요. 이따가. 그 다음에는 우리 금일간. 금일간에게는 이달이 식신상관이라고 하는 벌이 활동을 열심히 하고 내 가치를 잘 알리고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는 때니까 아주 좋은 운이 왔습니다. 좋은 운이 왔어요. 이때는 내 고유한 실력을 현장에 잘 알릴 수 있다. 그러니까 시장에 통용된다라는 뜻이니까 가치를 인정받게 되겠죠. 특히 경금일간 여러분, 그동안에 만들어놨던 나의 실력, 나의 가치, 나의 전문성, 나의 상품, 나의 제품, 나의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인정받을 수 있는 때가 드디어 왔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아군과 적군을 잘 가려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와 불필요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무작정 하지 말라고 하라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친절하면 좋은 사람 이런 거 아닙니다. 때로는 모질게, 때로는 단호하게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때로는 차갑고 냉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명철한 판단력이 중요하겠죠. 시장에 맞춰서. 이겁니다. 감정 조절을 좀 잘 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을 뜻합니다. 아주 귀한 시간이 왔어요. 귀한 운이 왔어요. 인정받고 실적 내고 수익화될 수 있는 때가 됐어요. 판단력, 냉철함, 차가운 머리, 뜨거운 가슴 이렇게 내가 열정적으로 만드는 것은 가슴에서 하지만 내가 판단과 생각과 관계에서는 명확하게 가림할 줄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막 불쌍하다고 아무나 이렇게 다 이렇게 도움 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다 품으려고 하고 막 약간 착한 사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컴플렉스처럼. 그러지 말자고요. 무조건 좋은 사람만, 좋은 모습만 보여준다고 그 사람이 좋은 사람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상대방이 잘 되는 거 아닙니다. 때로는 단호하게, 냉철하게, 냉혹하게 해줘야 그 사람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겁니다. 인연에 끄들려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실력이 중요합니다. 경금일간 여러분, 판단력만 잘 하시고 내가 인연에 흔들리고 정에 끌리지만 않으면 되는 겁니다. 공과 사를 명확하게 구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인정받을 수 있고 실적을 낼 수 있는 때이기다. 사람만 좋아서 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게 이달의 운세입니다. 신금일간 말씀드려볼까요? 신금일간에게는 신금이라는 것이 완성품이에요. 완성품이 임수를 만났으니까 완성품을 쫙 하고 한 번에 널리 알릴 수 있는 때입니다. 인정받고 무대에 세우고 막 이런 때입니다. 발표하고 실적을 거둘 수 있는 때이기도 합니다. 아주 귀한 운이 왔습니다. 새로운 거래, 새로운 유통, 새로운 이렇게 실적, 이게 현장력이 중요하다는 때이기도 합니다.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실용적인 필요성부터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까 경금은 뭐라고 그랬어요? 냉철한 판단력, 인연에 끄달려가지 말아라. 신금한테는 실용적이어라, 돈 되는 걸로 해라, 인정받을 수 있고 현장에 통하는 걸로 해라, 거래가 가능하고 빈번하고 전달이 가능한 형태로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론을 택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문화, 새로운 문명, 기존과 다른 방법론을 나타내서 기존 질서와 조금 더 새롭게 차별화하는 유통질서를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인 거죠. 좋은 소식이 들릴 것 같습니다. 인정받고 돈 되고 실적 나타나고 세상에 발표할 수 있는 때입니다. 하지만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새로운 방식, 기존과 다르게 새로운 유통거래가 중요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신금일간에게 이달은 수다금침이라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시장성에 못 맞출 수 있다는 뜻이
맞추기도 합니다. 시장성에 못 맞춘다는 게 뭐냐면 막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 고객이 원하는 포인트 이런 것들을 내가 맞추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조사가 특히나 중요하겠죠. 거래와 유통이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소통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현장력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실용성 있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신금일관은 이것만 좀 포인트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홍수가 날 수 있습니다. 홍수가 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내 잘못이 아니라 외부 환경의 변화 때문에 내가 못 쫓아가는 현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을 예민하게 살피고 실용적으로만 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효성 있게. 자, 이제 마지막 오행 수일간입니다. 수일간에게 이달 임술달은 비견과 겁재라는 운입니다. 비견과 겁재라는 뜻은 새롭게 팀을 만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생긴다, 계약이 맺혀진다, 인연이 만난다라는 뜻도 있고요. 보유력을 만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특히 임수일간에게는 권한 확보, 문서 확보, 저작권이나 지적재산권, 안전자산권, 권한을 보유할 수 있는 때이다 라는 뜻이니까 내가 가치가 이렇게 높아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실력이 더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것이 중요합니다. 실용적인 것이 중요합니다. 냉철한 판단력으로 하루하루를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성실성이 중요합니다. 이게 안 된다면 감성에 빠지고 치우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가 생각으로 너무 빨려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수가 너무 많으면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임수일간이 또 수를 만났으니까 내가 생각이 겉도는 거야. 이렇게 막 부유해 생각이 떠돌아다녀. 내가 실적도 낼 수 있고 권한도 보유할 수 있고 지적재산이라든가 특허라든가 저작권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생각을 써야 되는데 나는 왜 이럴까? 난 왜 이렇게 슬플까? 사람들은 왜 내 마음을 몰아줄까? 이렇게 감정적으로만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때 중요한 건 뭐예요? 임수일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차곡차곡 하나하나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해야 될 것을 투두리스트를 적으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지워나가세요.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실제적인 있는 행동과 액션을 하라는 뜻이에요. 생각만 하지 말고 감성에 치우치지 말고 내 마음이 너무 슬프고 아프다라고 위로하려고 하지 마시고 남들이 몰라준다고 탓하지 마시고 그러네요. 하고 싶은 말들이 많아요. 임수일관 여러분 이달은 비견이라는 운이에요. 사람들이 바로 옆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책임질 사람들이 있고 함께할 사람들이 있고 내가 지키고 보호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팀을 만날 수도 있고요. 새로운 환경에 놓여진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은 이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실력이 업그레이드 돼요. 가치가 높아져요. 자산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재산도 높아져요. 특허도 내고 뭐 저작도 하고 막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생각이 요 차이에요. 생각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문서원도 되고 지적재산권도 되고 생각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감성에 빠지고 감정에 치우치게 되고 한쪽으로 내가 생각이 부유하고 떠돌아다닐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제한 것만 믿으세요. 꿈 믿지 말고 꿈에 이렇게 꿨는데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런 미래 불안, 염려 이런 거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바로 닥친 거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이것만이 이런 감성에 치우치지 않도록 감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론이 될 것이라 판단합니다. 제 주변에는 임술일관들이 많아요. 특히나 이 사람들이 일도 참 잘해요. 실적도 잘 내요. 돈도 잘 벌어요. 아주 게다가 엄청 깨끗하고 성실근면하고 막 그래요. 근데 가끔 한 번씩 감정의 기복에 막 빠져요. 계수일간도 그래. 계수일간은 더 센치해지고 막 그래. 근데 임수일간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이따가 계수일간한테도 말씀드리긴 할 건데
아무튼 이럴 때는 분수를 낮추는 겁니다. 소원을 낮추는 겁니다. 상대를 높이고 나를 낮추는 겁니다.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내지 말고 나의 한을, 원망을, 세상을 탓하지 말고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실지하는 그 현실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투두리스트 지우면서. 실지하는 것만 믿자. 생각에 치우치지 말자. 생각에 치우치고 생각에 잠식당해가지고 내가 내 생각을 갈피를 못 잡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저한테 연락하세요. 댓글 남기시고 제가 정신 차리라고, 너 감정 부릴 때가 아니라고, 지금 주어진 일이나 열심히 하라고. 이게 잔소리 할게요. 그래요. 마지막입니다. 계수일간. 계수일간 또 할 얘기가 많은데 우리 계수일간은 참 사람이 좋아요. 계수는 습해요. 임수는 아주 좋아하고 좀 쌀쌀맞아. 임수는 계수는 사람이 되게 선하고 인자하고 깊은 마음과 감성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제가 그래서 되게 좋아해요. 계수일간 여러분들은. 하지만 이 사람들이 생각이 너무 깊다 보니까 쓸데없는 생각들도 너무 많이 해요. 특히나 이 계수일간에 이번 달에는 우리가 운에서는 겁재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재성은 재성이 돈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재성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편재, 하나는 정재, 하나는 겁재. 투자 자금이라는 뜻입니다. 운용 자금이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돈을 벌겠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럴 기회가 생긴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개인적 재능 가치가 중요해요. 겁재는 특히나 뭐 재산 같은 것들을 받아올 수도 있습니다. 유산 같은 것도 받아오고 유업을 내가 전달받을 수도 있고 부모의 도움이라든가 스승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복이 있는데요. 하지만 무리한 다툼, 무리한 경쟁 심리도 나타나고 타인과 연대하고 연기해야 된다, 연대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다른 사람들과 연대하지 못하고 내 고집 부리고 이렇게 나누지 않고 뺏긴다라는 마음을 갖고 하게 되면은 힘들어져요. 돈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비견겁재라는 것은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특히나 겁재는 도둑놈 같은 것들이 내 주변에 많다라는 것이에요. 서로 같은 마음으로 만난 건 거예요. 서로 이익을 위해서 편히 짜진 거니까 그것을 실용적이라고 생각해야죠. 인연에 너무 치우치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어른, 스승, 선대, 유업 이런 것들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고 특히나 협업, 연대 작업을 통해서 영역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와야 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계수일간 여러분은 이달에 일단 감정적으로 빠지는 것을 일단은 조심해야 됩니다. 임계수 모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스승, 어른, 부모 잘 섬기고 내가 잘 따르고 그거에 따른 내가 태도를 보일 때 그 사람들이 날 얼마나 이뻐합니까? 이뻐하고 이쁨 받고 도움되고 도움받을 수 있는 때다라는 뜻이니까 연대와 협력을 잘 발휘하신다면 귀한 운이 될 것입니다. 한번 훑어봐 드릴게요. 이달은 변화 무쌍한 달이라고 했습니다. 상황이 막 바뀐다라는 의미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고 안전사고라든가 책임질 일도 많이 생긴다라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유의해서 이 과정을 잘 넘어간다면 큰 이익이 될 수 있는 때는 분명한 것 같아요. 간목일간 해야 될 거 꼭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12월에 효과 거두라고 미루지 말고 나만의 독창성을 내고 개발하고 개성을 살리라는 뜻입니다. 을목일간 시키는 대로 잘하자라는 뜻이에요. 책임, 사람들 잘 관리해야 된다고 그랬죠? 위험, 모범 이거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병화일간, 위기, 안전, 건강, 사고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계약이 체결될 수 있습니다.
윗사람들, 힘 있는 사람이랑 조인이 된다는 뜻이에요. 미인계도 쓸 수 있고, 돈 먹힌 것도 잘할 수 있고 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정화일간, 모범, 책임. 아, 특히 정화일간 이번 달 참 좋습니다. 인재 등용도 할 수 있고요. 하지만 내가 관리자가 되어야 되니까 책임, 모범 잘 보여야겠죠. 윗사람으로서의 행동을 해야 됩니다. 무토일간, 영역이 넓어진다. 하지만 조심해라. 무리한 지출, 돈 낭비, 구조조정 필요하다. 기토일간, 안정적으로만 하면 된다. 나눔을 뺏김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경금일간, 경금일간에게는 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무대에 세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도래한 거예요. 특히 금일간 모두 그래요. 하지만 인연에 치우치지 않다라고, 조심하라고 그랬죠. 아군과 적군 잘 가리라고 했습니다. 감정 조절 실패하고 막 잊지 않은 거에 막 휘둘리지 마세요. 현실에 있는 거 하나씩 하나씩 지워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해야 될 일들만. 신금일간, 거래, 유통, 새로운 기존과 다른 방법, 뭐 이런 겁니다. 시장성, 효율성이 중요하고 현장이 중요하다라는 뜻이었어요. 임수일간, 감성에 치우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했죠. 보유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규칙적이고 실용적이어야 된다라고 했고요. 계수일간, 선대, 선배, 스승, 윗사람들에게 대한 도움, 이런 것들을 받을 거. 연대 작업한다고 그랬어요. 연계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것만 주장하고 나만 맞고 서로 이렇게 듣지 않고 소통하지 않고 한다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싸움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10월 운세를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기회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위험 요소가 많은 때이기도 합니다. 우리 아까 전에 카드 뽑았었잖아요. 뭐 뽑았었지? 내가 마음은 너무 들떴다. 잔치를 벌이고 싶다. 주변의 사람들은 쓸쓸하고 외롭다. 변화가 많다. 힘들고 고독하다. 돈이 안 풀려가지고 빨리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지체되는 것 때문에 내가 괴로울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자격을 갖췄다. 이룰 수 있는 사람이다. 주의해야 될 것은 지연되는 금전 유통. 그러니까 돈 관리 좀 잘해야 될 겁니다. 막 언제까지 확답하지 마시고 여지를 좀 두고 리스트 준비하시고 주변 분위기에 휩쓸지 않도록 생각이 막 이 갈매기들 쫓아서 가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고독하고 쓸쓸한 시간들을 보내야 됩니다. 그 시간 동안에 자기 개발하십시오. 이렇게 또 한 달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10월을 만드시겠습니까? 저는 간목일간이에요. 알차고 가치 있는 하루하루를 살아야겠죠. 생각에서 그치지 말고 실제적으로 만들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나만의 독창성과 나의 개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한 달을 살아보려고 노력해야겠죠. 여러분들도 이달 한 달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준비하시고 생활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10월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